내년 6월에는 바르는 프로페시아가 나올 거예요. 남자들이 주로 걱정하는 성과 관련된 그런 부작용들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페시아 같은 먹는 성분이 바르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모낭에만 이 성분이 흡수되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먹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이마가 네네. 이랬었는데 네네. 이 정도면 네네. 뭐 괜찮은 건가요? 모발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고 탈모 두피 전문 유튜브 채널 용닥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빈이라고 합니다. 의사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가장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심으로 대할 수 있을까? 15살 때부터 지루성 두피염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었어요. 예. 거기에 더해서 또 저희 친가 어르신들이 다 소위 말하는 대머리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 탈모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컸거든요. 결국에는 이 길이 내 길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어느 정도부터가 탈모라고 봐야 되는지 일단 생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요, 평소보다 내가 머리가 2배 이상 빠진다면 그거는 머리가 빠지는 거다, 탈모가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휴지기 탈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을 오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평소보다 머리에 기름기가 많이 끼기 시작하거나 언젠가부터 헤어스타일링이 잘 안 된다거나 볼륨이 많이 죽기 시작하고 두피가 비쳐 보이기 시작하고 이 중에서 어떤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아요. 병원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라는 거. 네. 처음에 병원을 잘 만나면 내가 놓칠 수 있는 모발들을 다 챙겨갈 수 있어요. 무조건 의심이 되면 이렇게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혼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한 사람 아니고 애매한 사람들은 솔직히 어려워요. 휴대용 두피 현미경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저도 구입을 해서 컨텐츠를 할 겸 여러 가지 사용을 해봤는데, 사람이 보는 것보다 이 기계가 뭔가 정형화해서 그거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진단에 오류도 있고, 전문가용 이런 도구를 통해서 진단을 받는 게 비용이랑 시간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육안적으로 보고 여기서 판단이 잘 안 되면 두피 현미경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두피 현미경으로 보면은 보통 14배에서 많게는 50배까지 확대를 해서 보기 때문에 모발의 그 굵기 차이를 보고, 후두부는 예를 들어서 호르몬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모발들이 굵기에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뭐 정수리라거나 M자라거나 이렇게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들은 굵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죠. 샤워하고 났을 때 머리가 물에 젖은 보이잖아요. 라인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진료를 보는 게 중요하죠. 본인이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요. M자가 밀리는 거는? 네, 지금 좀 정상일까요? 아니요, 본인이 밀렸다고 생각하면 비정상이죠. 지금 봐도 약간 살짝 느낌이 와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거는 100% 제가 탈모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진단을 해봐야겠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너무 단정짓지 마시고 그런 좀 경향이 보인다. 이 모나스타정이라는 걸 먹고 있어요. 제가 이 약을 선택한 이유는 국내 정식으로 판매되는 탈모약 중에서 가장 저렴한 카피약이라서 이거를 먹고 있어요. 내가 머리를 포기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고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카피약이 아닌 약은 얼마 정도 하나요? 프로페시아라고 이제 오리지널 약인데 보통 한 5만 원대예요. 이거는 만 원 초반대 정도 해요. 코카콜라랑 펩시콜라가 조금씩 다르듯이 100% 똑같진 않지만 약물학적으로 그냥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음, 이게 정식 바르는 탈모 치료제고, 가장 먼저 이렇게 바르는 약을 활용하셔야 되는 이유는 국소 치료제다 보니까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두피가 가렵거나 이런 것도 로게인 폼은 거의 없고 한 10년 동안 열심히 발라왔죠. 다음 약, 여성분들이 좀 많이 찾으시고 남성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확산성으로 빠지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 판토가의 카피약인 거죠. 판토가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비싼 가격을 매달 먹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성비 좋은 약을 저는 또 추천을 드리죠. 역사가 거의 한 2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남성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시에 뭐 강직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100명 중에 한 7명, 8명 정도가 실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 수치면은 낮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불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수치고, 발기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한두 명 정도? 제가 뭐 한 12년 동안 먹으면서 느낀 것도 크게 나한테 해가 되는 게 없었고, 암컷쥐한테 이 피나스트라이드라는 그 성분을 주입을 해보니까 수컷쥐를 낳았을 때 그 수컷쥐의 성기에 기형이 생기더라. 그 동물 실험 때문에 여성은 먹지 마,
그렇게 나온 거죠. 가임기 여성한테는 거의 처방이 안 나가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그런 안전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먹는 약을 처방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차원에서 폐경하신 여성분들한테만. 사람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내년 6월에는 바르는 프로페시아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프로페시아 같은 먹는 성분이 바르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먹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바르는 거에 대해서 연구도 아직 많이 되지도 않았고 그 농도를 정하는 데도 있어서 좀 시간이 필요했고, 근데 작년 말에 유럽에서 진행한 연구 데이터가 삼상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와가지고 실제로 유럽에서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령제약에서 이제 그 판권을 따와서 내년에 바르는 걸로 내는 거예요. 무조건 남성분들이라면 호르몬을 차단을 일단 해야 되니까 그 호르몬을 잡아주는 게 모낭에만 이 성분이 흡수되면 되기 때문에 바르는 걸로 나온 거죠. 그래서 전신 흡수가 안 되면 남자들이 주로 걱정하는 성과 관련된 그런 부작용들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환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거 해서 효과 없으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항상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데이터를 보고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얘가 10점 만점에 8점 효과를 내는 애면 그 8점을 기대하고 우린 시작해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내가 이 약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지 실제로 탈모가 개선이 될지는 하늘을 맡겨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증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런 치료들을 하면서 나머지는 하늘을 맡기고.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을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말이고, 실제로 옛날에 제가 수험 생활할 때 이거를 굉장히 좌우명으로 삼았어요. 내가 공부를 할 걸 다 해놨고 합격은 하늘에 맡기자. 그래서 탈모도 그런 식으로, 졸업은 하늘에 맡기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졸업을 하셨다는 분들은 이제 약을 먹다가 끊어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서? 아니요. 약을 먹어서 이제 정상인처럼 보이는 게 졸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포기할 때까지는 계속 먹는 게 좋고, 특히 안드로겐성 탈모, 호르몬에 의한 탈모는 한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작이 되지 않도록. 모발이식을 하면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모발이식은 탈모 관리의 일부분이에요. 평생 치료해야 돼요. 네, 모발이식도 하고 평생 관리도 하고 두 개 다 해야 돼요.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일찍 병원에 오셔가지고 일찍 관리를 시작하는 거. 모든 질환의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탈모가 시작됐고 뭔가 초기 증상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조기 치료를 하는 게 큰 돈을 아낄 수 있는 길이죠. 아예 두피화가 된 부분에서 새로운 머리를 나게 하는 그런 치료제는 없지만 가늘어진 모발을 굵게 만드는 치료제는 굉장히 많아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가 빠져서 없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탈모는 가늘어지는 게 가장 메인 기전이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빨리 자라게 해주는 약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좋은 치료제가 많기 때문에 탈모는 치료 가능하다는 그런 질환인 걸 아셔야 되고, 병원에 대한 마음의 담을 조금 허무셔야 돼요. 병원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탈모 치료 전문 병원이 있고 뭐 피부과가 있고. 이게 되게 조심스러워 가지고 어떤 병원을 찾아가는 게 좋냐, 그 분야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는 게 좋은 플랜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클리닉은 클리닉 나름대로 뭐 두피를 청결하게 하고 두피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탈모의 원인이 두피 청결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전문 병원을 먼저 방문을 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탈모로 고민을 많이 할 때는 3분 진료라고 하죠. 훅 봐주고 탈모예요, 탈모 아니에요, 이런 병원은 저는 안 갔어요. 두피 현미경 같은 장비들을 좀 구비해두고, 이 의사가 나한테 진짜 시간을 할애하고 정성을 쏟고 여러 가지를 상담해 주려고 하는구나, 단순히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다른 원인들은 없는지 체크를 해주고, 이런 정성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가망이 없어 보였는데 이렇게 살려낸 환자도 있으신가요? 네, 제 유튜브를 통해서 치료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처음에는 수많은 공포감을 가지고 치료를 머뭇거리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제 카페에다가 본인 치료 전이랑 치료 후 8개월 후의 사진을 올려주시더라고요. 요 정도만 치료를 하셨는데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그런 분이 기억에 남죠. 일단은 안 빼먹고 꼬박꼬박 잘 바르시는 거, 안 하면 좋은 그런 행동들을 안 하시는 거, 그러면 약효를 훨씬 더 빨리 보실 수 있어요. 탈모는 어떤 좋은 습관을 하는 것보다는 안 좋은 습관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대부분의 의사쌤들은 약물에 대해서는 물론 공부를 잘하죠. 왜냐하면 의학은 매뉴얼이 정해져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근데 그 약을 어떻게 쓰는 게 좋고, 약 외적으로 제품 관련해서 우리 생활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같이 가져가면 좋은지는 제가 다른 의사쌤들보다는 훨씬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좋은 것들 많거든요. 제가 오늘 챙겨온 것도 그중 일부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처음 보시죠?
뭘까요? 글러브 같은 거.